우리 일반 지식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도를 지금 아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이걸 내가 바르게 공부한 게 맞다라면 나는 어떤 조건에도 간섭을 안 받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육신을 벗고 차원을 넘어가더라도 어디에 거침이 없다. 이것처럼 성불이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왜 힘드냐면 집착과 한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집착과 한에 내가 매이지 않고 다 떨궈버리고 내가 맑아지면요. 저 우주에 내가 가고자 하는데 어디에도 거침없이 다갈수 있고 간섭을 안 받게끔 되죠.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이때 진짜 뭐라냐면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 예를 쓰는 거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돌을 닦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전부 다 진리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왜 그때는 나올 때가 안 됐거든. 모순을 만들 때고 일반 지식을 만들어야 되지 진리는 나올 때가 안된 거야. 근데 전부 어떻게 내가 수도를 하는 사람들,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를 닦기 때문에 도를 구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깨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집착과 한을 가지고 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그죠? 인생을 멋지게 남을 위해 살다가 가면은 우리가 집착 한이 있어요? 없죠. 진짜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신선들이 사는 나라, 신선들을 아직 낳은 적이 없거든요. 진짜 신선들은 후천시대의 홍인간 지도자들, 마지막 일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육신을 벗고 나면 좀더 되게 신선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선들을 만져봤다는 거지. 신선도 지옥이라 지금은. 왜? 내가 신성이라는 데딱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 청와대 가면 신성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내가 좀더 신성이라 그래. 신성은 이때 나오는 게 아니고 후천시대에 나온다. 그때는 신성이라는 데 집착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확인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정법을 만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는 인복이 지지리도 없냐 막 이렇게 전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불운한 것인가 막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멘토님하고 스승님을 만난 게 제일 인복이 큰 거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분을 바른 것 같아요. 아, 그거 참 선물이 없죠. 내 자식이 있더라도, 내 형제가 있더라도, 내 가족이 있더라도, 스승과 멘토를 갖다가 가르쳐준다 그러면 이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것마저 선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을 만나가지고, 그죠? 멘토도 있죠. 또 스승님도 있죠. 또 자연도 같이 함께하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요. 우리 조상들 전부 어떻게 돼? 같이 공부를 하고, 전부 다 내가 공부해서 질량이 좋아진 만큼, 또내 앞에 내 사람을 이렇게 한 만큼 정확하게 그 공덕으로 우리 조상님들을 전부 다 즐겁게 만들어가지고 내 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갖다 어떻게 해탈을 시켜준다. 이것마저 큰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서 해탈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이 시대 홍인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 선조님들이 전부 다 한가 집착을 가지면서 후손을 위해서 전부 다 희생을 다 하고 왔던 거예요. 이 희생을 한 신들이 전부 다 나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다 나한테 매달려 있는 거거든. 우리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가 법을 장착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고 사회에 존경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상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한숨 나와요? 아니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거라. 그 즐겁고 행복하면요. 내 집착과 한은요. 스스로 다 녹아내리는 게 바로 영혼신들이라. 그죠? 그러면 영혼신들 전부 해탈시키려면 누가 먼저 즐거워야 되냐면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즐거운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지식의 신량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일반 지식 말고 특수한 지식, 이 법을 장착한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내 힘을 쓰게 되면요. 나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은 가벼워지고 해탈이 된다. 내가 해탈이 되면요. 동시에 누가 해탈이 되냐면 내 줄에 걸려있는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온 이 조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 해탈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융합시대고 전부 다 해탈한 시대예요. 누구부터 해탈해야 돼요? 나부터 해탈하면 우리 조상들 전부 다 구족이 다 승천한다. 그죠? 그럼 내가 해탈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신들이 전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다 나한테 매달려 있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전부 다 병원에 누워 있는 이유가 신들이 어디에 다 매달려 있어요? 내한테 다 매달려 있어요. 이 마지막 일생을 받을 홍인간 지도자한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지만 않으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공을 만들어준 신들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전부 어떻게 희생을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 그 선조 조사님들의 공덕이 없었으면요, 내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여기 올 수가 없어. 그 공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육신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이 좋은 땅덩어리에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인간 육신 하나 다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인간을 올수 있는 공덕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내가 모르는 과거에 살다가 수많은 동안 살다가 우리 선조 조상님도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어떻게 내가 육신을 받아서 이 해동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공덕 없었으면 나 어디에 태어나냐면 저 아프리카 태어나요. 나무 껍질을 먹고, 그죠? 일주일에 한몇 끼만 먹어가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야 돼. 왜? 공덕이었거든. 근데 내 공덕 누가 만들어냈어요? 우리 선조 조상님들이 수만 년 동안에 그 희생으로 만들어낸 공덕이라.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구처신이 됐으니까 내가 이 조상들을 전부 어떻게 해탈시켜야 되고 헤매는 모든 신들과 어떻게 돼? 해탈을 시켜줘야 되는 거라.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먼저 해탈이 돼야 되는 거죠. 해탈이 되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지식의 힘으로 어떻게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스스로 해탈이 된다. 이거 말고는 절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 아프느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네가 네 자리에서 지금 할 짓을 네가 안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신들이 지금 어디에다 달라붙어 있어요? 내 몸에 다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조금 안 좋게 태어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태어난 데다가 신들이 왔다 달라붙어 있으면 확장성을 띠면요, 내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즐겁게 살면 그런 신들이 내한테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어요, 절대로. 저 차원에서 공부하고 있지, 주파수 놓고. 대한민국이 아픈 이유는 요거예요. 전부 다 사건 사고 나고 막 죽고 막 아프고 집안에서 어려운 사람 나타나고 전부 다막 자식 데려가고 뭐 하는 거 전부 다왜 하는 거예요? 신들이 다 하는 거라. 왜? 그게 되거든요. 자기가 있거든. 왜? 너희들 위해서 좀더 희생하고 왔다, 이거 우리가. 희생한 보람을 너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왜 희생한 보람을 안 만들어줘?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나?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고. 그럼 뭐 삼벌, 지벌부터 해가 천벌부터 해가지고 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치매 있으면 맞아. 그게 천벌이라. 뇌졸중, 뭐 심장마비 전부 천벌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지벌과 칠성벌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땅의 신들이, 지신들이 전부 다벌줄 때도 있고, 하늘의 벌이 직접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줘버리면 골치 아픈 거라, 이건. 그게 집집마다 좀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뭐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 경제자들, 뭐, 그죠? 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순환을 겪고 어려운 이유가 전부 다 어떻게 지벌과 천벌이 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신들은 그 자격이 있거든. 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 이렇게 살으라고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몸이 어려운 거야, 묵직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 다와 있다니까, 신들이.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두고 볼 때가 있고, 네가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 활동하면서 네 가춤을 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잘났다고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제 신들이 치고 들어오죠. 이때부터 묵직한 거야, 이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지대로 아프지.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거의 90%가 신들이 안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 육신이 좀안 좋아진 데다가 신들이 와 정확하게 같이 발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오래 되면 될수록 되게 내 몸이 어려우신다는 거죠.